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24페이지를 보시면, 자, 통기설비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기설비는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가 통기설비가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위생기구 쪽에 물을 사용하는 기구 쪽에서 보통 저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수의 흐름 원활이나 이런 목적, 그리고 봉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 통기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트랩 구조 배웠죠. 트랩은 배수관 속에 악취나 이런 유독가스 이런 것이 실내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물을 고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변기에 물이 고이는 그 트랩 구조 봉수 때문에 악취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봉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통기 설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냥 배관이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기압차나 이런 게 있어서 그대로 빨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항상 고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기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424페이지에 보면 통기관의 설치 목적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봉수 보호가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배수의 흐름 원활이나 간내 청결 유지라든지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기 설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 기호를 나타낼 때 도면에 표시 기호를 나타낼 때 그걸 도시 기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배수관은 보통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배수관 실선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D를 써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거나 그리고 통기관은 여러분들 용어로 합시다. 점선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벤트 V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기관의 종류를 보시면 제일 먼저 각계 통기관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배수 수평관이 있고 배수 수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수 수직관 입관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생기구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위생기구. 그러면 위생기구가 있을 때 수직간에 가까이 있는 걸 하류기구라 하고요. 수직간에 멀리 있는 것을 상류기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수직간에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을 하류기구. 그리고 수직간에서 멀리 있는 것을 상류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상류기구가 되는 거예요. 최상류기구 개념이 되고 여기가 최하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수직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통기 수직간. 그런데 수직간을 우리가 줄여서 설립자에서 입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입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기 수평관 이렇게 나가면서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하류 측으로 통기관을 하나씩 접속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각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각계 통기관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나오는 각 통기관이 이 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각계 통기관. 그럼 가장 이상적인 통기관이 각계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각계 통기관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럼 일일이 배관을 따주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각계 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은 잘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루프 통기관이 나오죠. 루프.
또는 해로 통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로 루퍼 통기간은 자, 이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렇게 자, 배수 수평간에 이제 기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 그래서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기구를 담당해서 자, 통기간을 최상류 기구 쪽에다가 접속시켜서 여러 기구를 한 번에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2번의 루퍼 통기간이 됩니다. 자, 이 루퍼 통기간 또는 해로, 뭐 한상 통기간이라고도 해요. 해로 같은 말입니다. 해로 루퍼 한상 통기간. 그러면 이것은 알아두실 것이 자, 항상 기억해 주세요. 어느 기구에다 접수한다? 최상류 기구예요. 자, 최상류 기구에 하류층으로 접속을 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것이 자, 루퍼 회로 통기간 개념이 됩니다. 루퍼 회로. 그러면 루퍼 회로 통기간은 기억하실 것이 자, 얘는 두개 이상에서 몇 개를 담당한다? 8개까지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구 수가 두 개에서 8개까지 담당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접속을 어디에 하고 있다? 최상류 기구에요. 최상류 기구 쪽에 접속하는 게, 최상류 기구 쪽에 자, 통기관을 접속을 하는 거예요. 통기관을 접속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루프 회로 통기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이제 얘는 강경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경은 배수 수평 지간과 통기 수직간 중마다 작은 쪽. 자, 이거는 항상 기억해. 자, 강경은 두 가지가 주어지면 무슨가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주어지면 작은 쪽 간격에 작은 쪽 간격이 얼마다? 2분의 1이에요. 작은 쪽 간격이 하퍼 2분의 1 이상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은 혹시 간격이 나오면 회로 루프 통기간이나 아니면 신정이나 결합 통기간에서 답은 됩니다. 답은. 그래서 그 통기간을 정확히 이해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작은 쪽 간경에 자, 2분의 1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에 도피 통기간이 나옵니다. 자, 도피 통기간은 바로 어떤 경우가 하면 이 경우입니다. 자, 이 루프 회로 통기간을 하는데 기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 기구, 위생기, 뭐, 세면기나 이런 거는 8개까지 담당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대변기일 때는 많이 담당을 못 합니다. 대변기일 때는 3개까지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3개까지. 그러니까, 대변기는 부하 단위가 크다 보니까 동일하게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대변기라고 가정하자. 이 대변기가, 그러면 5개가 되면 오바, 폐쇄한 겁니다. 루프 통기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루프 통기 시, 자, 통기 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최하류 기구 쪽에 통기간을 접속해 주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도피입니다. 이 도피 통기간은 최하류 기구 쪽에다가 접속해 주는 겁니다. 최하류 기구. 그래서 도피 통기간은 자, 한상 통기간이 무슨 통기간이라겠습니까? 루프 회로 통기면 회로 통기에서 통기 능률 촉진시키기 위해서 통기관에서 최하류 기구의 위생기구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얘는 명심하실 것이 자, 얘 단독으로 설치되진 않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설치된다? 루프 회로 통기관하고 같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 통기관은 자,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합니다. 최하류 기구 쪽. 기구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체하류기구 쪽에 접속을 해주는 것이 바로 도피통기관인데, 체하류기구에 연결을 합니다. 체하류기구. 이것이, 자, 도피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설치돼야지만 설치가 되는 통기관이다? 루프. 회로가 설치가 돼야 돼. 얘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얘도 설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통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섭식통기관은 이것을 섭식통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 어떤 경우가 하면 자이 경우 때문에 생깁니다. 보통 세면기 때문에 생기는데 지금 현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세면기가 원래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반대로 그려야 됩니다. 자, 세면기가 피터랩을 쓰다 보니까 요새 어떻게 됩니까? 벽에 수직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기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상류 기구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루프 회로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 하면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섭식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게 섭식통기관, 섭윤통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왜 얘가 섭식, 섭윤통기관이 되는가 하면 자, 이 세면기에서 물을 내리지 않을 때는 자, 통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되죠. 그래서 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통기관은 근식인데 뭐가 내려갔다 해서 물이 내려가서 섭식이 되는 게 그래서 섭식 통기관은 바로 항상 회로 통기관에 연결되어서 통기와 배수 그래서 요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뭐하고 통기하고 배수의 역할을 여기 동시에 나오면 돼요.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하는 거예요. 요걸 항상 기억하면 돼. 자, 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무슨 통기관이다? 섭식입니다. 자, 그러면 구분할 때 이겁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그것은 무슨 통기관? 루프 회로 통기관입니다. 루프 회로 통기관은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회로 루프고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통기하고 배수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다? 섭식입니다. 섭식. 그러면 여기 요 단어가 더운데 배수라는 단어가 더우면 섭식이 되는 겁니다. 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고정 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에 신정 통기관이 나오죠. 신정은 신정 통기관은 이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거예요. 얘를 이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을 해서 이제 통기하고 같이 겸해서 옥상에다가 이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정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정 통기관을 배수 통기관이라고도 해요. 배수 수직관에 공기를 직접 공급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신정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에 가면 자주 보는 거예요. 426페이지 하단의 사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이것이 신정통기관이 됩니다. 신정통기관. 그래서 신정통기관은 옥상에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옥상에 하단에 사진 있죠? 우측 하단에. 맞죠? 이게 옥상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옥상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통기관? 신정통기관, 신정통기관. 그래서 신정통기관이 그 사진 나옵니다. 사진이 바로 신정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끝을 그대로 올려준 거예요. 연장, 강경 줄이지 않고. 그래서 신정통기관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배수 수직관하고 강경이 동일 강경이에요. 배수 수직관하고
동일 강경이네. 동일 강경으로 설계가 되는 게 신정통기관이 됩니다. 신정통기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얘는 모든 자기가 수직관이나 통기관 공기를 다 공급해 주는 게 신정통기관입니다. 그래서 통기관 중 가장 강경이 큰 것이 누구다? 신정통기관이 가장 강경이 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결합통기관이 나옵니다. 자, 결합통기관은 이것이 결합통기관입니다. 자,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자, 어떤 경우가 하면, 자, 여기에서 물을 내립니다. 물을 내리면 배수관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이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공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내릴 때 우측으로 우회로 돌려서 공기를 공급해 주면 되죠. 그래서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이 무슨 통기가? 결합입니다. 얘가 결합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결합통기관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결합통기관이. 그래서 결합통기관은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준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 결합통기관이 됩니다. 결합통기관. 그러면 자, 얘는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결합통기관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무슨 통기관? 결합통기관이에요. 명심하세요. 결합통기관의 목적은 배수 수직관에마다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야. 자, 그럼 배수 수직관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게몇 가지, 통기하는 게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통기관하고? 신정통기관하고 결합통기관. 이두 가지가 배수 수직관에 공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 통기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6번에 강경 체크하시고,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중 뭐다?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돼. 작은 쪽. 자, 이거는 하퍼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퍼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퍼가 들어가서 안 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줄게. 자, 통기 수직관이 100mm이고 배수 수직관이 150mm로 설계됐습니다. 그럼 결합통기관 간격은 얼마가 최소가 돼야 된다? 몇 미리가 돼야 됩니까? 최소 얼마야 돼야 됩니까? 아, 뭐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배수 통기 수직관이 100mm고 그리고 배수 수직관이 150mm입니다. 150mm. 그러면, 자, 결합통기관 간격은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된다? 100mm 이상 하면 되잖아요. 작은 쪽 간격 이상이 맞죠? 작은 쪽 간격 이상이면 돼. 최소가. 100mm보다, 자, 크면 된다는 겁니다. 100mm보다. 그럼 만약에 간격이 이래 주어지면 틀린 거야. 75mm다 이러면 틀린 거야. 작은 쪽 간격 이상이 돼야 되니까 최소 기준이 맞죠? 100mm 이상만 나오면 관계없다. 그럼 100mm보다 더큰 간격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최소라고 물을 때는 100mm가 돼야 되고 맞죠?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보면 자 특수 통기 방식 나옵니다. 자 특수 통기 방식은 별도의 통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얘는 이거는 별도의 이거 있죠? 이걸 우회해가 공급해 주는 걸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빼고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계속 신정통기 하나만 통해서 계속 공급하겠다는 게 이것이 되는데, 그러면 특수 통기 방식은 별도의 통기 이관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공기를 공급해 주겠다 겁니다. 그래서 특수 통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벤트 방식과 섹시아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즉, 디아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지금 지문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고요. 그러면 소벤트 방식은 공기 분리 위험세하고 공기 혼합 위험세를 활용한 거고, 얘는 공기 혼합 위험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 그 반면에 섹티아 방식은 섹시아 위험세하고 섹티아 고관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섹티아 고관입니다. 고관을 영어로 밴드라고 하죠. 밴드.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섹티아는 섹티아가 들어가야 돼요. 이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섹티아는 섹티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소벤트 방식만 정확히 알았네. 공기 분리 위험세하고 공기 혼합 위험세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 통기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섹티아 방식을 조금 정리해 놓으셔 읽어 두시면 돼요. 혹시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쉽게 소벤트 방식을 찾는 이 형태를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428페이지 제3절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 배관상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배수 통기 수직관은 파이프 샤프트 내의 배관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을 해 주시고, 이때 대변기는 될수 있는 수직관 가까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기관은 5% 이상으로 입상해 통기 수직관의 경계. 이것도 출제, 1번, 2번은 출제를 했습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현재,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면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피트랩을 우리가 사용해서 배수 수직간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여기가 피트랩이에요. 이렇게 설치했으면, 그러면 여기가 오버플로 선이 여기 이렇게겠죠? 여기 오버플로 면입니다. 여기가. 세면기. 그러면, 자, 이렇게 통기관이 있을 때, 자, 이 통기 수직간 입간이 있다는 겁니다.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제 통기관을 접속을 해줄 때, 통기관은, 자, 트랩에 여기가 유입구고, 여기가 유출구. 그러면 유입구를 상류측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류측. 유출구가 하류측이라고 해요. 하류측. 그러면 통기관을 이렇게 접속할 때, 이겁니다. 요 높이가. 통기 입간하고 수직간하고 통기 접선 요 높이가 오버플로선보다 높은 위치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요 위치가. 그래서 요 위치가 보통 오버플로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지점에서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50mm 이상 높은 지점에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겁니다. 이상 이하 요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오버플로가는 아직 요건 출제 안 됐으면 트랩에마다 유입구 측에 연결해야 돼. 유입구. 오버플로 된이 간은 오버플로가는 트랩의 유입구 측에. 그래서 이 오버플로가는 넘친 간은 유입구 상류 측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유출구 쪽 하류 측에는 뭐가 오고 있다? 통기관이 접속돼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통기관은 이 강경에 요두배 떨어진 위치에다 접속을 하면 두배 이상 떨어진 위치에. 그렇게 접속.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공급해줘야 여기 봉수가 고여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꽉 차서 흐르면 어떻게? 그대로 따라 내려가요. 봉수가 파괴되니까 여기에서 통기관을 공기를 공급해줘야지 봉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구 꼭 체크하십시오. 아직 출제 안 됐기 때문에 다음번은. 그리고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은 검열. 자, 제가 통기관은 항상 어떻게 따졌습니까? 위에서 다 따주죠. 밑으로 따면 안 돼요.
만약에 통기관을 여기 자 봅니다. 통기 바닥 아래에서 땄다 가정합시다. 자 바닥 아래에서 땄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땄면 배수관 돼버려요. 공기 공급 안 됩니다. 일단 얘가 배수관이 되니까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닥 아래 통기배관은 절대 예외 없습니다. 금지사항이에요.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이중트랩은 만들면 안 돼요. 배수 흐름을 저해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 배관에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힘에. 그리고 자 6번서부터 12번까지는 이렇게 공부한대. 6번에서 12번까지는 자 이겁니다. 통기관은 자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라. 이게 연결이나 겸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겸용하지 말고 단독이나 각계로 사용하라는 거야. 각계는 각자 사용하고 따로따로 설치하라. 이게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 만약에 옮겨가면 냄새가 이동해요. 아, 또 정화조 통기관하고 실내 닦도하고 연결하면 참 좋겠어요. 냄새가 쫙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절대 겸용하지 마라. 다른 거하고. 그 뜻입니다. 놔두고. 그 다음에 청소구 클린아웃은 시험을 몇번 출제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거는 거기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구를 필요한 장소 보시면 해놨죠. 그래서 건물 내 모든 배수 수평과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둔다 해놨습니다. 체크하셔. 몇 m? 30m 이내.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법에서는 법령계 설계 설비 설계 기준 법령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30m라고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시방세에서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방세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면 100mm 이하일 때. 자, 100mm 이하일 때하고 100mm 초과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100m 이할 때는 15m 이내고, 그리고 100m 초과할 때는 30m.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시방세에서는. 시방세에서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법에서는 최대치만 규정하고 있는 게 법령에서는. 30m. 그러면 간격이 적을 때는 어떻게? 잘 막히죠? 그래서 15m마다 설치하래, 이게. 100m 초과되는 것은 30m마다 설치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점 봐두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부지 배수관 내 청소구에 있고 시방서를 거의 다낸것 같아가지고 법령 기준을 가져온 겁니다. 이분들이 출제할 걸좀 만들어줘야죠. 시방서 기준에서 한몇번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비 설계 기준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지 배수관의 청소구의 입구 사용이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하는데 이때 DN 200 이상. 자, 이거는 밀리미터 간격을 나타낼 때 법령에서 앞에 DN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몇 미리 간격이다? 200mm 이상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dn 나오면 밀리미터 간격을 표현할 때 dn이라고 쓰는 게 직경 얼마다 이거야, 지름. 그래서 직경 200mm 이상의 부지 배수관의 건물 배수 수평 지간과 부지 배수관의 연결점에는 몇 m마다 60m 이내마다 매너를 두라는 거야. 자, 매너를 둬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점검 수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매너는 60m예요. 매너는. 그럼 우리가 청소구는 기본 30m였는데 최대치 맞죠? 30m 매너는 뭐다? 따블이 60m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너는 60m. 그거 간단히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체크하시고
부지 배수관과 건물 수평 주간 및 배수수 몇도 이상 방향 전환하는 곳에 45도 이상 꼭 체크하십시오. 각도. 아직 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시방세에서 45도가 나와요. 시방세에서도 45도 이상 구부러지는 거. 요거 기억하십시오. 몇도 이상이다? 45도 이상. 그러면 이 각도를 아마 장난칠 거예요. 45도를 아마 뭐 30도로 하든 60도로 하든 하겠죠. 둘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그래서 45도 이상 방향 전하는 곳에 청수구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12m 이내의 배수관에 둘 이상의 방향 전환이 있으면 청소구마다 한 개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배수 수직관 하부에마다 청소구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넘겨서 자, 페이지 433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수 처리 설비는 한 문제 기출됩니다. 오수 처리 설비는 한 문제. 오수 처리 설비는 한 문제 기출되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 두시는가 하면 오수 처리 설비는 433페이지에서 여기까지만 공부하십시오. 438페이지까지. 438페이지까지. 요 사이만 공부하면 돼. 요 사이. 제가 옛날은 그 뒤쪽을 위주로 했었는데 요새는 이 앞쪽만 합니다. 앞쪽만 계속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앞전에 BOD 제거율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 유일한 계산 문제가 똥통에서 나왔습니다. 정화조에서. 그러면, 자, 이 BOD 제거율 가지고 계산한 문제가 유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염지표, 수질 오염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수도 물이죠. 맞아요. 물 중에 하나. 그래서, 수질 오염지표에 BOD가 있습니다. 먼저,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있습니다. BOD. 자, 그러면 오수는 똥물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자, 오수는 여러분들이 오수는 유기물이 포함된 겁니까? 무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기물질이죠. 그러면 이걸 미생물 균에 의해서 자, 분해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 산소가 소비됐냐? 이것을 BOD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 문제의 지문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POD가 수질 오염 지표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수질 오염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자, 단위를 무엇을 쓰고 있다? PPM 단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측정 단위는 PPM, Parts per Million. 자, 이 100만 분율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0만 분율을 쓰고 있는데, 같은 단위를 여기서는 이걸 씁니다. 그람 퍼 입방메다. 자, 오수 1세제곱메다에 얼마만큼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화조잖아요. 정화조는 유기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OD 측정이 잘안 그것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자, 이 COD 개념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안 내는 목적도 있습니다. 종합 문제를 냈는데 잘못해 가지고 이걸 지문을 써 가지고 관리 실무에 먼저 출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아, 저겁니다. 시험이, 공개 시험이 8회 때부터 돼가지고. 근데 얘를 갖다가 공개 시험 되고 나서 바로 내세요. 근데 문제가 바로 사람들 이의신청 바로 들어간 거죠. 바로 들어가니까 뭐할 말이 있나. 바로 맡겨 줘야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COD는 COD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새. 그래서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나서 보통
이런 공장 폐수, 공장 폐수가 폐수에 자 이런 수질 오염 측정에 활용하는 거야. 수질 오염 측정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자이 COD는 측정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 이렇게 해놨죠?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 데죠?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표현하는데 산소 요구량하고는 그래서 그 화학적이 뭔가 하면 화학적이 자 보통 산화제를 투입합니다.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해요. 그래서 이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 산소가 소비됐냐 이걸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시간은 한 두세 시간밖에 안 걸려요. 측정 시간은 짧아요. 두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짧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OD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시료를 방치했다가 측정을 해야 돼.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근데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게 COD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측정 단위는 동일합니다. 자, 얘도 ppm, parts per million, ppm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DO, 용존산소가 나옵니다. DO, 용존산소. 자, 용존산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건 16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용존산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S도 1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SS. 자, 부유 물질이죠.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게 SS입니다. 그리고 둘다 측정 단위는 다 ppm 단위 쓰고 있습니다. 둘다 단위는 ppm 단위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자, 스컴은 오수 표면에 있는 오물 찌꺼기를 스컴이라고 해요.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활성온이하고 활성온이는 자 이거는 미생물 덩어리예요. 이 미생물 덩어리를 갖다가 활성온이라고 하고 활성온이는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고 해요. 활성온이는 미생물이 균이죠, 균. 그게 호기성 균 덩어리. 그래서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리 나오는데 하수도법의 용어 정리예요. 하수도법의 용어 정리에서 자, 그 7번에 보면 함유식 하수 갈로가 있고 8번에 분류식 하수 갈로가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함유식 하수 갈로 개념과 자, 이 분류식 하수 갈로 두 가지의 자, 옛날은 이게 갈로가 저 길로자를 쓴게 아니고 강거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을. 자, 그러면 함유식 하수 갈로는 함께 흐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오수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빗물 우수나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한 거예요. 함께 흐르도록 한 갈로가 함께 흐르도록 한 겁니다. 함께 흐르도록 한 겁니다. 흐르도록 한 것이 바로 함유식 하수 갈로가 됩니다. 그러면 함유식 하수 갈로가 설치되면 오수를 함께 흐르도록 하니까 문제점이 뭐가 생깁니까? 더러운 물이 흐르면 냄새나죠. 맞죠? 그래서 이 함유식 하수 갈로가 설치된 지역은 여기는 무조건 정화조 설치 대상이에요. 여기에 건축물은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함유식 하수 갈로가 설치된 지역은 건물에 정화조 설치를 해야 돼요.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를 어떻게 됩니까? 처리해서, 오수를 처리해가지고 정화조에 처리해서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방류해야 됩니다. 그냥 방류하면 냄새 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로는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수는 오수대로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들은 전부 다 이거예요. 분류식 하수관로. 신도시가 건설되든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대고. 그럼 여기는 정화조 안풀 겁니다. 이런데 신도시들은. 세종신도시 당연한 거고. 예. 그러면 자 이겁니다. 혹시 세종시에 사시는 분 있습니까? 안 퍼죠? 똥차 옵니까? 아, 모르니까 못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뽑아가니까, 그런 데는. 그래서, 자, 오수는 오수대로 흐르고, 자, 우수하고 지하수를 따로 흐르도록 한 거예요. 이게 따로 흐르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로가 물치면 여기는 건축물에 정화조 설치가 없는 거예요. 분류식 하수관로는. 그래서 이 도시는 자, 다 뽑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용은 관리비 청구돼서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35페이지 보면 BOD 제거율이 나오죠. 자, 많이 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제가 BOD는 끝났다고 했는데, BOD 제거율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십시오. 자, BOD 제거율은 재미난 겁니다. 이거 쉬운데도 자꾸 틀리니까 자꾸 내는 겁니다. 다 맞추시면 안될 건데. 다 맞추시면 안될 건데. 자꾸 틀려요. 그리고 계산 문제라고 아예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 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요. 수험생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 딱 보고요. 아예 안 풀어. 시설결혼 계산 문제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50%는 안 풉니다. 자동 50%는 틀립니다.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가, 시설결혼 계산 문제는 잘 맞춘 게 없어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회계 원리는 풀어. 시설결혼 문제 딱 보고 바로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0%는 그냥 찍어요. 자, 그래서, BOD 제거율. 제거율은, 자, 이거는 절대로 풀지 마십시오.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방류수가 되겠죠? 이것을 유입수 BOD로 나눈 거예요. 이걸 백분율로 나타낸 게 BOD 제거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자 이겁니다. 지금 계산 문제는 이거야. 유입수 BOD 구하라고 세번 냈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계속 내겠다 이거야. BOD 제거율도 한번 구한 거안 내고, 유출수 방류수 BOD도 한번 구하고 안 내고, 계속 유입수만 내고 있다는 것은 계속 내겠다는 표현이에요. 아, 종류형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내겠다 하면요, 문제 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출제했습니다. 식을 찾는 걸 한번 냈고, 그럼 그것만 해도 네 번이에요. 종합 문제 쓴거 빼고 자체적으로만 네번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BOD 제거율이 바로 뭘 나타낸다?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화조의, 자, 이 성능을, 자,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BOD 제거율이 됩니다. BOD 제거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 BOD 제거율,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이 BOD 제거율 개념은 바로, 자,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제거율이, 자, 높을수록, 자, 이 정화조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야. 정하조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정하조 성능이. 그러면 이때 단위는 얘는 측정 단위는 자, 이 백분율을 쓰는 거예요. 백분율. 그래서 얘는 제발 ppm을 쓰면 안 돼. 백분율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BOD 제거율 높으려고 하면 2 적어야 되죠. 유출수가. 유출수 BOD가 최대한 적어야지 100%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로에 가까울수록. 맞죠? 그래서 정화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하지 마시고요. 얘는 분명히 두 개를 주어져야 돼. 그럼 하나만 미지수로 두기 때문에 답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일일이 계산하세요. 그러면 돼요.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맞죠? 계산해보다만 답 나옵니다. 그러면 제거율이 높으면 큰 것부터 넣고요. 제거율이 작으면요. 작은 것부터 넣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명심하세요. 제거율이 높으면 어떻게? 큰 데에서 작은 순서로 넣으시면 큰 것부터 먼저 넣으시면 돼. 제거율이 높으면. 유입수 BOD 구하라. 그럼 자 유출수 BOD를 구하라. 그러면요 간단해요. 제거율이 높으면 작은 것부터 넣으시면 되고 맞죠? 검산만 하세요. 풀면 틀려요. 푸시는 게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답을 넣고 검산해 보면 돼요. 이거는 식이 요거니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답을 넣어 검산만 하시면 돼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36페이지 보면 오수 정화 처리 방식이죠. 자, 물리적 처리 방식은 자, 스크린, 침전, 교반, 여과 이런 게 물리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교반이 한번 지문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물리적 처리 방식의 종류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자, 물리적 처리 방식 스크린에 대해서 기억하면 돼요. 앞으로는 스크린. 스크린은 일종의 여과 장치입니다. 여과 장치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양심이 여기 다 일종의 여과 장치입니다. 큰 것을 거르겠다는 게 여과 장치가 스크린 개념이네. 근데 이거는 정화전입니다. 맞죠? 정화전 처리 방법입니다. 처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변기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을 넣으면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자, 쓸데없는 걸막 넣으면 여기 다 걸리면 오수가 뭐다? 역류예요. 저층 부분에 파티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화학적 처리 방식은 중화나 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나 알카리성제를 갖다가 투입해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독은 염소계통의 약품을 넣어가지고 드립니까? 멸균시키는 것이 소독이죠.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미생물이죠. 미생물균을 활용하는 방식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기성 처리하고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식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는 얘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부패 탱크. 이 탱크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모퍼 탱크에서 이런 탱크가 들어가면 현기성 처리예요. 뭐 1차 탱크, 2차 탱크든 탱크가 들어가면. 근데 기타 방식들은 다예요. 기타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고 탱크만 기억하시면 돼. 이것만 가지고 시험 내세요. 그러면 다
사방식이 나오면 다 무엇이다? 호기성처리 방식이다. 호기성처리. 그러면 얘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야.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고요. 얘는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야.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기를 차단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기를 차단하고요. 반면에 얘는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 바로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기성 처리는 이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다 하는 거예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기성 처리는 시간이 깁니다. 처리 시간이 긴 것이 바로 현기성 처리고,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는 처리 시간이 짧습니다. 얘는 기술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호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는 처리 공간이 넓어야 돼요. 처리 공간이 커야 돼요. 그 반면에 얘는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는 방식이 호기성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기성 처리와 호기성 처리 중에 자 이런 유지 관리비적인 측면이 얘가 적게 들어가요. 유지 관리비는 얘가 적게 들어가고요.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얘는 폭기도 해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거 이것을 폭기라 해요. 오수에서는 급수에서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형태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오수를 공기 중에 뿜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는 게 폭기입니다. 폭기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기성 처리는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악취 발생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얘는 악취 발생이 없어요.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심지에 적합한 고급 처리다? 호기성 처리. 그래서 호기성 처리가 얘가 도심지에 적합합니다. 도심지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도시 공동주택은 호기성 처리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장시간 폭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파트에서 냄새 나면 되겠어요? 아파트에 냄새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 게 호기성 처리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보면 오물 처리 설비부에 정하조,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라고 표현합니다.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설치 대상 나오죠? 하수 처리 구역 밖이냐, 하수 처리 구역 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는 함유식 하수가 설치된 지역은 정하조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는 하수 처리 구역 안이 되겠죠?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는 일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입니다. 2세제곱미터 이하에 자 건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 설치를 하라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촌에서 무엇을 한다? 단독주택을 짓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어떻게 설치하라 이거예요. 설치하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정화조는 뭐 부피탱크하고 장기 폭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 보십시오.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하고 잡배수하고 둘다 처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오수 처리 시설이라 해요. 그래서 오수 처리 시설은 자 오수도 처리하고 잡배수도 다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수 처리 시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단독주택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정화조물만 처리해서 내보내면 되지, 수세지 변기했을 때. 아, 집에서 생긴 목욕물 다 처리하려고 비용이 많이 들죠? 정화조, 커져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수 처리 시설은 자,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밑에 4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수처리구역 밖에, 왠가면, 여러분, 도시는 다 하수처리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밖에 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에 초과되는 경우는 뭘 설치한다?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오수 처리 시설을.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도시가 아는데도 저런데 가면 저 있잖아. 자, 환경 좋은데 물 좋고 산 좋은 이런데도 호텔 짓고 콘도미늄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콘도미늄에 지나는데 거기에 아이고, 생활배수 처리 안 해가 자연으로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와서 샤워, 목욕하고 막 이런 물 있죠. 샴푸한 물이 그대로 하천이나 강에 흘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처리하자 이겁니다. 그게 무슨 시설?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혹시나 부패된 것이 오물 정화조는요, 혹시나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부패조로 가요. 혹시나 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수의 흐름이 부패조로 가요. 오수가 유입이 되면, 오수 유입이 되면 부패조로 가서 여가조, 여가조로 가서 산화조, 소독조, 방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여 산소 방 이렇게 외우시면 돼. 부여의 산소의 방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산소 방, 부여 산소 방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이때 여가조는 오수의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가요.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상향 여가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요거 좀 조금만 공부해 놔요. 그래서 자, 부패조 용량은 이렇게 구하면 돼. 부패조 용량을 구하는 식은, 자,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인원이, 부패조 용량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인원이 300명이라고 칩시다. 인원이 300명이, 자, 정화조의 부패조 용량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식을 외우지 마시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인원이 주어지면 300명을 쓰세요. 200명이든 150명이든 주어지면, 그러면 찍으세요. 뒤에서 소수점을 하나 찍으세요. 명심하세요. 어디서 찍는다? 변은 앞에서 떨어진다, 뒤에서 떨어진다? 뒤에서. 그래서 찍고, 플러스 1만 하십시오. 그러면 부패조 용량 1만 31이 돼요. 부패조 용량 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소수점 찍고 플러스 1만 하십시오. 플러스 1만 하면 되겠구만. 3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이었다. 그럼 얼마 된다? 찍고 플러스 1, 그럼 얼마? 21 입방매다. 찍고 플러스 1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부패조 용량이고, 이것이 이제 부패조 용량이에요. 부패조 용량이고, 산화조 용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요거 나누기 2 하면 돼. 나누기 2 하면 산화조 15.55 입방메다가 되겠죠. 여기 산화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산화조 용량은 나누기 2만 하면 돼요. 2분의 1 크기로 합니다.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요거는 뭐다? 1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449페이지 가스 설비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